좋았어요. 조각가 부달주입니다. 오늘은 이런 디자인의 가면을 깎아볼 건데요.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가면 보여드렸더니 50대이신 선생님은 잘 모르셨는데 20대 회원님은 뭔지 아시더라고요. 뭐 암튼 오늘 이 나무로 만들어 볼 거는 나루토의 토비 가면입니다. 나루토는 2005년쯤에 한국에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독특한 닌자 세계관과 소년들의 인정 욕구를 불사지르는 내용으로 유명한 만화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처럼 나루토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나루토를 한번 요약해볼게요. 옛날에 불의 마을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왕따 소년이 있었습니다. 왕따 소년의 이름은 나루토였어요. 나루토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흔히 말하는 고아였어요. 그리고 고집도 세고 맨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싶어서 장난만 쳐대는 사고뭉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 사고뭉치였던 나루토가 맨날 하던 말이 있었어요. 나는 이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마을의 호카게가 될 거다 라고 말했죠. 어떻게 보면 그냥 동네에서 말썽쟁이인 애가 저 대통령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했는데 다들 무시를 했죠. 하지만 결국 나루토는 호카게가 됐습니다. 이게 만화의 내용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뭐 누구는 죽고,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잡으러 가고, 누구는 또 괴물이 되고, 전쟁이 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아카츠키라고 불리는 적들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츠키는 약간 전쟁용 전투 집단?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고용된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팀에서 숨겨진 대장이 토비였어요. 제가 만드는 이 가면이 그 토비의 가면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아카츠키 리더의 가면을 왜 만들게 되었냐면 나무 만드는 실력은 조금 노련해졌지만 내면에 있는 소년이 야 너 실력 늘었으니까 이거 만들어라 라고 시켜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기술과 경험은 성인이지만 내면의 아이는 아직 성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목공방에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 맞냐고 물어보시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다니는 목공방에는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만약 다른 분 계시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속을 좀 파낸 가면을 받쳐두고 앞면을 깎아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숟가락이나 가면 같이 움푹 들어가 있는 면이 있는 구조는 움푹 들어간 면부터 깎아야 돼요. 그래야 고정해놓고 파기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앞면 둥글려 볼게요. 이렇게 나무를 깎으면서 들은 생각인데 저는 앞으로 부달주 유튜브 채널에 나무 조각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이미지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본 결과 이게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재밌는 나무 조각에 오른쪽, 왼쪽 둥글려줬다면 이제 다시 한번 두께 보면서 안쪽 깎아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두께도 맞춰지고 전반적인 가면의 형태가 잡혔습니다. 자, 그럼 그 가면 위에 디테일 한번 기깔지게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연필선 스케치를 넣어주시고 이 평칼을 들고 세부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 보면 이게 딱 이렇게 빛나죠? 이거 잘 갈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갈았고요. 이걸로 디테일하게 조각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런 라인 따라서 칼집을 살살 넣어줍니다. 그 다음 옆에서 각도를 틀어서 쭉쭉 단차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각은 X축, Y축만 있는 평면이 아니라 Z축이 들어가는 깊이가 있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항상 제가 조각할 때 단차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식으로 깊이를 설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에서 X축, Y축, Z축은 정확히 몰라도 깊이의 개념을 감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형물을 만들 수 있어요. 참고로 저 고등학생 때 수학 점수 11점 맞았습니다. 수학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부달조 채널에 약간 광기 어린 공대생이 많은 걸 보면은 왠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뭇결을 따라 조각을 다듬어줍니다. 그럼 어느새 이런 나무 가면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각종 붓들을 이용해서 색칠을 해볼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 하나하나 드리니까 좀 따라오기 쉽죠? 제가 예전에 그림 과외를 좀 오래 했던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거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믿어요. 아님 말고. 자, 그럼 채색하기 전에 지금 이 나무 결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 있는 부분과 좀 어둡게 정돈된 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무 결인데요. 이 부분은 촉촉하고 매끄러운 느낌이고 이 부분은 좀 뻣뻣하고 거칠은 느낌이에요. 여기 하얗게 일어난 부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무 조각 구매하실 때 이게 허연지 촉촉한지 한번 만져보고 사시면은 좋은 상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수채화 물감으로 살살 채색을 해줬는데요. 저는 그 아크릴 물감 특유의 띡한 느낌이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채화 물감으로 염색하듯이 채색해주시고 아무래도 가면이다 보니까 얼굴에 쓰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크로스핏 할 때 쓰던 또 다른 헤어밴드를 꺼내서 한번 달아볼게요. 큰 기술은 없고 이렇게 구멍에 넣고 매듭 젖었습니다. 그리고 까먹고 있었던 마감제를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본덱스 제품을 이용했고 무광으로 사봤습니다. 와, 근데 이거 완전 진짜 연유? 되게 뭔가 분비물처럼 생겼네요. 물론 이렇게 반투명한 액체지만 살살 펴발라서 말리면은 이내 투명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발라서 말려주면 나루토에 나오는 토비 가면 완성입니다. 아, 진짜 가면이라서 안 쓸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쓰고 나왔는데요. 아, 이번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재밌으시라고 캡처용 재롱잔치 보여드립니다. 물론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지만 얼굴은 안 깝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말해버렸어.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